저 지금 여기 도착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도대체 왜 끌려왔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이제 영사관에 전화 한 번만 더 해보고 답 없으면 그냥 오늘부터 다시 일주일 더 격리해야 돼요. 여기는 밥은 주는 것 같은데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와이파이가 된다고 해서 물을 우선 시켰습니다. 진짜 전화 받고 진짜 10분 만에 여기에 온 거라서 아 이거 왠지 지금 소독약인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없어서 물두개 4리터짜리 두개 주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당이 떨어져서 이거 마카다미아 초콜릿하고 그다음에 여기 두루마리 휴지 말고는 티슈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챙겨와서 그래서 티슈를 급하게 구입을 했고 다시 일주일을 격리해야 되는 게 맞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수건도 많이 있는 편인데 저는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수건 쓰려고요. 저는 지금 편집하면서 초콜릿을 먹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디즈니랜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피노키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확진자가 27일 날 다녀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밀접자로 분류가 되어서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내일 그 격리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일주일 지났고 31일부터 격리에 들어가서 총 4일간 격리를 하고 계속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따로 안내가 없이 그냥 끌고 왔어요. 벌써 6시 50분이구나. 계속 불평하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적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잘 때는 문을 좀 닫아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밤이 되니까 날씨가 좀 추워요. 저녁 왔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먹어야겠죠? 아, 일주일을 격리를 했는데,
일주일을 더 격리해야 된다는 게안 믿겨요.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안 열리네. 밥안 먹고 싶어서 그냥 밥은 놔두고 그 주전부리랑 우유만 가지고 왔어요. 제가 로션도 저희 아기 것만 챙겨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것만 바르려고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늘 김자반에다가 밥만 꺼내서 이렇게 해서 컵라면 끓여서 먹으려고요. 이번 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새우 튀김이고, 이건 버섯. 새우랑 버섯 가지고, 이건 뭐지? 돈가스인가? 목요일날 들어와서, 목, 금, 토. 오늘이 3일째네요. 단무지. 그다음에 흑미. 이거는 이거 또우장인 것 같은데 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침은 밥이 아니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빵, 옥수수, 또우장. 토요일 점심이고요. 밀크티. 저 중국 음료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잘안사 먹었는데 격리 덕분에 새로운 음료수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9시 50분이고요. 일기 쓰고 오늘 읽었던 책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하나 적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시설로 데리고 오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설로 옮겨지는 것이다라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갑자기 또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전산적으로 오류가 났는지 뭐가 왜 자가격리 집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격리시설로 끌고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뭐 호텔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했고 또 상하이 방역국 전화를 걸어서도 알아봤고 또 아파트 주민회에서 알려준 홍차오전에 있는 뭐 방역당국에도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세명다 대답은 모른다였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진짜 한세 번째 전화 걸고 난 다음에는 그냥 아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 단 하나의 희망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려줄 알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따라야겠 그 수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는데 진짜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울컥하는데 저도 계속 불평불만한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3, 4일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앞으로 상하이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뭐좀 조심하고 뭐 아무튼 중국 생활이 쉽지 않고 내가 이거 2022년도 11월 달에 이런 시기를 겪었고 이러한 시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뭐 아니면 나에게 되게 힘든 시기였다라는 걸꼭 기록을 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 혹시나 진짜 중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중국어를 꼭 배워서 오시길 진짜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자. 11월 7일이고요. 제가 28일날 디즈니랜드 갔다 왔다가 29, 30, 31, 1, 2, 3, 4, 5, 6, 7. 지금 10일째고 방금 또 이렇게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10월 30일날
디즈니랜드를 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월 28일 날 다녀왔다. 금요일 날 다녀왔다. 이러니까 아 계속 30일? 금요일 30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캘린더를 확인을 해봐라. 난 28일 날 갔다 왔다. 이렇게 아니 벌써 지금 격리 관련된 전화를 제가 거의 10통을 다 받았는데 내가 언제 갔다 왔는지도 거기 기록이 안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28일이다 이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히도 디즈니랜드 갔다가 그 티켓을 끊어놓은 걸 가져왔더라고요. 그 다이어리에 붙여놨었거든요. 이거 여기에 뒤에 28일이라고 도장 날짜가 찍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보냈더니 갑자기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다고 한 지가 벌써 30-40분이 지났는데 따로 연락이 없어요. 제 느낌에 왠지 저 아닌데 끌려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데 또 이러다가 또 진짜 뜬금없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애기도 너무 보고 싶고 남편도 너무 미안하고 진짜 너무 계속 이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혹시나 너무 잘 풀려서 나갈 수 있게 되면 나가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2시 반이에요. 아까 1시쯤에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언제 집에 가냐 하니까 2시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2시 반이 넘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방역국에서는 제가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 이웃위원회 주민위원회 사람은 자기는 연락 못 받았다고 자기는 저를 3일 더 격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